박수 나왔습니다. 김금호 씨, 예. 지난번 출연 때 아무르 파티 어떤 분은 야 아무르 파티 하면 이제 김경호가 생각날 것 같다. 무려 조회수가 24만 뷰. 그리고 또 근데 막상 화제가 된 분은 또 다른 분이 있어요. 누구요? 아니 같이 그 헤드뱅잉을 하시던 분이. 맞아. 예사롭지 않은 헤드뱅잉이에요. 굉장히 강렬했는데 그 주위에서 이 반응이 대단했네요 벌써. 예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선배님 노래를 굉장히 걱정하면서 편곡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즐거우셨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. 맞아요. 오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뮤지컬 킹키부츠의 주역이죠. 김지우, 최진희 씨 나오셨습니다. 아니 근데 사실 김지우 씨가 나오면 원 플러스 원처럼 레이몬 킴 씨가 항상 나오셨었는데 오늘은 다른 남자분이랑 함께 나오셨네요.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친구여가지고 유명하시다면서요. 근데 워낙에 또 그리고 KBS 덕분에 이름을 좀 많이 알린 친구여서 이 친구. 허스키하게 부르는 네, 스타일이시죠? 네, 네. 그 좀 깨끗하게 바꿔서 하실 수 있어요? 아니 롤라 역은 사실은 여장 남자잖아요. 굉장히 어렵죠. 사실은 좀 여성적인 면이 있을까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.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손짓 하나도 막 되게 쑥스럽고 그랬는데 공연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오히려 막 더 맞아요. 뭐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롤라 역 한 대목 볼 수 있어요. 야, 분장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대사부터 그냥 할게요. 네. 요즘 오빠들이 나만 보면 자꾸 쓰러져. 오늘은 여기서 누가 쓰러지는지 한번 볼까? 무엇을 상상하든지 난 그 이상 있지. 내가 보여줄 테니 입 다물고 감상해봐. 이렇게 부드러운 살결 정말 바랄걸. 나는 자유 나는 욕망 난 모순적인 그대 환상. 이야 오늘의 곡선이 아니 약간 노래도 뭐 물론 잘하시지만은 춤도 잘 추시네요. 아니 사실 최진임 씨는 제가 알기로 뮤지컬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보컬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진짜? 했어요. 네. 예, 오늘 무대 기대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발라드의 황태자죠. 태진 씨 나오셨습니다. 태진 씨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. 네. 무슨 일이 있었어요? 그러니까 한 1년 비슷하게 오래 거의 1년. 네. 그래서 올 때 약간 설레기도 했고 걱정도 좀 됐었어요. 왜요? 무슨 걱정? 1년 동안에 불명의 트렌드를 제가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. 지금 보니까 저만 겨울인 거예요. 아, 이것도 생각도 못했어. 그러니까 진짜 마르고 눈 큰 코끼리 같아. 마르고 눈 큰 코끼리. 진짜 잘생긴 코끼리. 너무 멋있어, 너무 멋있어.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데 것처럼 네. 매갈이 있는 창법. 오늘 구사하시나요? 오늘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출연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매갈이 있게보다 그냥 그간에 이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. 아, 그렇구나. 네, 그래서 우리 KCM 무대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.